안녕하세요. 에지테니스 임창규입니다. 일단 뭐 퀄리티 스타트도 처음 했고 뭐 팬분들 앞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드릴 말씀 많이 없어요. 근데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제가 후반기에 남자니까 또 후반기에 남자답게 또 저번 경기부터 이번 경기까지 좀 좋은 내용 보여준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. 문화 때까지는 이제 그저 그렇다가 딱 끝나고 올라왔어요. 코치님께도 좋다고 말씀드렸고 경기 한 3일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딱 신기하게 딱 이맘때쯤 그 작년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피칭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이유를 알면은 맨날 그렇게 올릴 텐데 이제 더워지니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좀 더 더워졌으면 좋겠어요. 그 한동희 선수한테 제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은 거. 제가 원래 우타자한테 체인지업을 삼진을 많이 잡았었는데 작년에 구속이 좀 올라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줄었어요. 근데 그거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만에 다시 그 체인지업이 오늘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기분 좋았고 그리고 일단은 오늘 체인지업이 되게 좋았어요. 체인지업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어제 이제 그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그 루이스 카스티오 선수가 체인지업을 슬로우 모션이 하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을 해봤더니 오늘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3회 무슨 생각으로 했죠? 그냥 열심히 던진 것 같아요.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. 별 생각이 많으면 못 던지더라고요. 이제 운명이 맡겼어요. 항상 불펜이 좋았기 때문에 진성이 형 믿었고 많은 생각은 오가더라고요. 그 안에서 근데 선발 투수라는 게 그런 거고 선수들을 믿어야 하고 또 결과로도 좋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전반기에 진짜 죄송했고 또 후반기에 새로 시작한 만큼 또 남은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불사지르고 정말 불꽃당에서 살아나는 남자답게 후반기 남자답게 죄송하단 말보다 응원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LG 트윈스 박혜민입니다. 어제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를 빨리 잊을 수 있게 오늘 승리한 게 기쁜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활약을 해서 이긴다기보다는 모두가 합심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못할 때 또 다른 선수들이 도와줘서 이기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은 잘했지만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이기려고 마음 먹은 게 오늘 승리로 이어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반즈 선수가 좌타자들이 치기 좀 까다로운 공을 던지기 때문에 카운트가 몰리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염두해 두진 않았고 카운트가 이제 원스트라이크 원볼이 되고 수비 위치를 확인을 했는데 1루수랑 조금 2루수가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. 일단은 주자를 나가면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믿고 내또 주시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움직였던 게 이렇게 19호 도루가 된 것 같아요.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야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상황상황마다 매구매구 그냥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커리어 하이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.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야구장 찾아와줘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꼭 승리하고 주말에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